당진 들녘엔 곡식허가는 소식 가득합니다. 논에 일하러 나오신 걸까요? 하, 이 곱게 단장하신 걸 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텔레비에서 동네 한 바퀴 계속 보고 높이. 있는데 여기서 직접 뵙게 되네요. 아이고, 악수 좀 해보네요. 예, 예. 마실 가세요? 아니, 출근해요. 출근해요, 출근. 출근을 이렇게 천천히 가세요, 근데. 시간이 넉넉해서요. 아, 어디 출근하세요? 예, 여기 출근하고 있어요. 오, 명함도 있으신 거예요? 예. 와. 아, 보시고 명함 좀 하나 주세요. 전 명함이 없어요. 없어요? 얼굴이 명함이에요. 예. 아, 올면. 예. 올면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매실 한과 만드는 데요. 매실 한과. 한과요. 아, 어디예요? 회사는? 회사 여기 다 보이죠. 아, 여기요? 네. 아, 그러시구나. 지금 이렇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1년, 만 11년 됐어요. 11년이요? 네. 아. 저쪽도 가시죠. 아니, 왜 이렇게 아유, 안녕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게 아니 빨리 오지.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네, 안녕하세요. 저랑 수다 떨다가 지각하신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한 데로 올라가세요. 네, 네, 네. 일찍 와야 하나나 얻어먹지. 이렇게 말이야, 오셔서 와. 오느라 온 게 그리죠.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 올라오세요. 네. 아, 지금 마시는 예, 어머님들이시구나. 예, 예. 아. 예. 네. 또 나왔습니다. 네. 쿨하게 건네는 어머님표 명함. 똑같이 드시네. 근데 성정옥. 예. 아, 그렇구나. 예. 어머니가 저 일은 아저 여든 86. 예. 그래도 어머니는요? 78. 아. 79.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일 어른이네요, 여기서는. 예. 큰언니 아주 일하시고 뭐 하시는 거면 저절부터 뭐 못하잖아요. 더 잘하셔야지.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예, 어렵고 그런 걸 모르지. 어머니 저 하나 먹어봐도 돼요? 자, 아니, 이게 잡두부시라고. 네. 네. 저희 손씨예요 이게 저거에서. 아니 잡지죠. 저들은 아니에요. 네, 네. 여기다 놓고 이제 같이들 들으셔서 이제 잡고 이따 해. 지금 금방 묻혀서 좀 뜨뜻할 때. 식어야 이제 아삭아삭 바삭바삭해. 이게 진짜 겉은 아주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리고 매실청으로 이걸 한과를 해서 그런지 닮으면서도 약간 쌉싸름한 맛도 있고 아주 좋네요. 번듯한 직장이 생긴 건 10년 전. 마을에서 나는 청매실을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백성마을 어머님 33분이 초기 자본금을 출자해 조합을 만들면서 이 공장을 시작했답니다. 73년이래. 농사 짓고 살았지, 살림하고. 그런데 처음으로 여기 출퇴근하니까 내게 나도 이제 직장이 된다는 마음으로 못더라고. 근데 재미도 있고 여럿이 이런저런 아직까지 10년 넘게 된 것이니 뭐. 주 5일 근무에 명절에는 야근까지 불사하는 베테랑 직장인들. 평균 나이 70. 백성마을 커리어 우먼들이 만든 매실청 한과입니다. 직접 농사지은 재료에 어머님들 연륜까지 더해지니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집에서 살림만 하시다가 월급을 처음에 딱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그냥 너무 좋아요. 이걸 써야나 말이야나 벌벌 떨어져. 어머니 월급이 한 600만 원 돼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돈 동나요. 아니 70다 된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그냥 아들 며느리들 속쓰이고 앉았을 판인데 돈을 벌고 앉았다는 게 얼마예요? 네. 아 얼마나 좋으셔. 일도 하고 월급도 넉넉하게 받고. 있어요. 뭐 저 이 동네로 진짜 귀향해야 되겠네. 네? 오셔요.
네. 아주 환영이 됩니다. 여기 가면 있어봐. 그럼 나도 다음 달쯤에 이사로 와야 되겠다. 오시기만 하면. 환영이요. 오시기만 하면. 막내도 월급 그 정도 주죠? 드리죠. 일 더 잘하면 더 드려.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어머님들 당당하게 직장생활하는 걸 보는 자식들은 또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분 좋을까요? 돈 모아서 손자, 손녀 등록금 대줬어요. 태연이, 민지 공부 잘하고 있지? 나중에 커서 돈 모아서 할머니 맛있는 거 많이 사줘. 내가 월급 받아서 우리 영감 이렇게 옷도 한 벌씩 싹싹 사드리고 사계절 나도 이렇게 예쁘게 사 입고 우리 정답게 이렇게 재밌게 살아요. 고마워. 이게 내가 저기 과주리 공장 회사에 다녀서 지은 집이야. 멋있지요? 대단하지요? 네. 인생 고수들이 만드는 백성 마을의 미래.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원도심이었던 읍내동까지 왔습니다. 신도시가 생기기 전까진 관공서와 학교가 모여있던 번화가였다네요. 여기가 초등학교인가 보네. 아. 안녕. 사달라요. 사달라 아저씨야? TV에서 봤어요. 그랬어요. 집에 가는 거야? 네. 끝났어 이제? 네. 아 이거 오늘 수업 몇 시간 했어?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같은 학년? 아니요. 그럼. 저 3학년이고 4학년이요. 4학년이면 지금 12살? 11살? 네, 11살. 11살이요? 아. 야, 오래된 문방구네요. 들어가, 들어가. 니들 여기 올라오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아, 애기들 따라왔어요. 이렇게 좋던데 가도 이렇게 더운데. 네, 어우, 참 이제 문방구에 오랜만에 들어와 보네. 니들 먹을 거 사봐. 아저씨가 사줄게 오늘. 니들 이거 뭐 하나 먹어, 시원한 거. 4달러 아저씨가 지갑 좀 확 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름엔 역시 쭈쭈하죠. 그거면 됐어? 네. 아저씨도 하나 먹어. 이거 얼마예요 어머니 이렇게 해서? 네, 이게 여름 700원이다. 3천원, 3,600원. 전부 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니까 집으로 가. 네. 잘 가. 차 조심하고. 그래. 그래. 여기서 얼마나 어머니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머니. 네.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요? 네. 한 50년 조금 못 돼요. 한 40년 넘어 45, 6년. 아이고, 굉장히 오래되셨네. 네, 오래됐어요. 옛날에는 여기 문구점이 참 잘 됐죠. 잘 됐죠. 아주 얼마나 살렸는지 몰라요. 그런 애들 키고 살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재미도 있고 힘은 네, 네. 들지만 그죠? 네. 여기가 문방구가 일곱 여덟 개 있어도 살았어요. 거기 자나도 좀 없어지더니 다 없어졌죠. 다 없어지고 어머니만 남은 거야. 여기 오뚜기 슈퍼하고 두. 요 뒤에 네, 여기 네. 여기. 아 네. 그거구만 남. 그쪽 늦게 시작은 했지. 또 가끔씩은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그. 갔던 문방구도 한 번씩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오는 분들도 네. 있죠? 아, 있죠. 군인 갔다 오고 할머니 나 군인 가요 하고 왔다 가는 애들도 있고 나 애인도 있어 할머니 그러고 또 애인도 데려오고 네, 애인들도 데리고 오는 청년들도 있고 네. 아, 이렇게 많아요.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좋고 재미있고 좋아요. 에이고 그래도 너들이 커서 맞아. 할머니한테 인사시킨다고 오는구나 고맙기도 하고 그냥 그런 재미로 저런 재미로 사는 것 같아. 네. 네. 졸업생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할머니 문방구. 안녕하세요. 필요한 거 다 사. 나 소품 오면 이거 얼마예요? 그거는 300원. 그거는 500원. 그렇게 이렇게 하면 600원, 1,100원. 고마워.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아이들과 복닥거리는 풍경 여전하답니다. 야, 오늘 반찬 잘 나오는 날이네. 아 진짜 오늘 엄청 맛있었어요. 그래서? 네. 부대찌개도 나오고. 다 내 새끼들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애들이 뭐. 별 애들 딸 있어요? 다 내 새끼들하고 똑같지. 내 새끼들은 날마다 못 찾아와도 그도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은 노다지 찾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 봐. 다 내 손주하고 손녀딸하고 똑같지. 똑같아요. 내 손주들 학교 준비물을 챙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45년을 한결같이 당진 초등학교 학생들의 할머니로 살아오셨답니다. 원고지도 살아오고 양병대인지 이런 거 편지지 영수증 안 살아온 거 없이 다 살아오지. 저게 다 준비물이잖아. 저게 전부 다 준비물인데 뭐 이런 막대 같은 것도. 학용품, 장난감, 추억의 과자까지. 그 시절 문방구는 어린 마음을 설레게 했던 별천지였습니다. 동전 몇 개만으로도 세상 부러울 곳 없는 행복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장진 초등학교 어린이들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서 이 나라의 큰 지둥이 되라. 어? 난 할머니는 교동숲 할머니들이 잘 건강하게 크는 것만 옆에서 보는 게 제일 영광이고 행복한 게 내가 생각하니까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서 큰 창은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것도 우리 당진초등학교 어린이 쓰레받이 이거 두고 간 사람 있으면 찾아가. 할머니가 잘 뒀다 줄게. 꼭 찾아가라. 오래도록 한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보면 큰 나무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당진초등학교 학생들의 너른 그늘이 되어주고 계신 어머님. 늘 건강하세요.